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여러분, 시계에서 데이트 기능이란 사진에 보이는 대로 날짜 창이 있는 거죠. 참고로 댓글에 어느 분이 물어보셨는데 예전에 제가 리뷰한 타이맥스 모델명은 익스페디션 레인저입니다. 그리고 데이데이트 기능은 날짜와 요일이 함께 표기되는 기능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요일과 날짜. 참고로 지금 보시는 사진의 SKX 후속 모델인 SRPD입니다. 아주 잠깐 구매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전작 SKX가 갖고 있었던 그 특유의 빈티지 다이버 요소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색깔만 이쁘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네요. 뭐 제가 구매하기는 뭔가 좀 약합니다. 암튼 월, 요일, 날짜 모두를 추가 조정 없이 알아서 표기해주는 기능을 퍼페추얼 캘린더라고 합니다. 제가 구입하고 싶은 글라슈테 세네이터 퍼페추얼 캘린더입니다. 한번 설정하고 시계가 멈추지만 않으면 날짜를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 정도가 대략적인 시계에서의 날짜 기능인데 이번엔 아예 달력 자체를 통째로 보여주는 시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발상인데 그것도 최근도 아니고 1965년부터 달력을 그냥 통째로 말 그대로 그냥 통째로요. 일단 대충만 들어도 제가 구입할 이유가 충분하죠. 솔직히 이런 시계를 누가 사겠어요? 당연히 리뷰도 없습니다. 달력을 통짜로 넣어버린 시계 오리엔트 멀티 이어 캘린더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이게 구입한 지가 좀 되어서 어찌저찌 하다가 그만 상자가 부서졌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리엔트가 최초로 멀티이어 캘린더 시계를 출시한 게 1965년인데 이 시계는 50주년이 된 2015년도에 출시한 2000점 한정판입니다. 왠지 클래식할 것 같지만 나름 첫인상은 검정과 연두색 조합의 모던한 시계가 나옵니다. 모델 코드는 EU0B005B입니다. 딱 봐도 느낌이 좀 쎄하지만 그래도 스펙을 일단 알려드리자면 케이스 크기 45mm에 러그 트러그가 53mm, 두께가 12.3mm라서 그렇게 두껍진 않아도 이미 착용하기에는 사실상 비현실적인 사이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시계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소개해드릴 개인 시계들이 서서히 고갈되면서 버티고 버티다 이번에 나온 거니까 이번 영상은 이런 특이한 시계도 있구나, 뭐 저런 걸 누가 살까, 뭐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시계 가격은 아직까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나 그러실 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굳이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거 한정판은 구하시지 마시고요. 일반 모델들이 상당히 많고 가격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암튼 글래스는 미네랄 글래스이며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표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베개는 나름 한정판이라고 고유 번호가 찍혀 있으며 참고로 제 거는 2000개 중에 325번째네요. 뭐 그래도 다행히 한정판 2만개는 아니니까 이 시계는 얼마나 레어해질지 한 10년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는 사실상 다이얼이 전부인데 파일럿 시계처럼 뭐가 상당히 복잡하죠. 뭐가 많기는 한데 다이얼이 또한 엄청 커서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나름대로 신의성 좋게 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상단에는 월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적혀 있고 그 밑으로는 회전식 숫자들이 있는데 해당 연도를 의미합니다. 하단에는 한 달 단위의 달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가장 바깥 테두리는 월드타임과 GMT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회전식 이너 베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로고가 배치상 9시 방향에 위치한 점이 특징이고 데이트 창은 3시에 위치하지만 뭐 크게 우선시 보이지는 않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계 리테일가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시분침에 엣지 있는 모습이나 몇 개 안 되지만 양각 처리된 인덱스들은 뭐 그렇게 퀄리티가 아주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글라이신 에어맨 월드 트래블러 수준은 되어 보이네요. 야광은 매 시간 포인트와 시분침 초침 끝에 아주 클래식하게 도포는 되어 있지만 지속시간은 짧습니다. 자, 이제 이 시계 작동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2시 방향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이 2020년 9월이니까
9월이 들어가 있는 이 칸에 버튼을 눌러서 해당 연도를 맞추면 예, 아래쪽에 2020년 9월 달력이 됩니다. 보시면 오늘이 29일이니까 위쪽에 화요일로 나오는 거죠. 그냥 일반 달력처럼 보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네요. 이 자동으로 달이 넘어가는 퍼페추얼 타입은 아니고 매달 초 버튼을 한 번씩 눌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시 방향의 일반 용두는 스크린 타입이며 용두를 풀면 이게 수동 감기가 안 되는 무브먼트라서 아무 동작이 안 되고 한 칸을 뽑아서 아래로 내리면 날짜 설정을 끝까지 뽑으면 해킹도 안 되면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다시 잠궈주면 되고요. 4시 방향 용두는 양방향 이너 베젤을 돌려서 뭐 예를 들어 현재 시각을 GMT에 맞추면 뭐 다른 나라 시간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시각의 위치로도 다른 나라 시간을 알 수 있네요. 예. 스트랩은 가죽이긴 한데 이게 많이 착용을 안 해서 아직 조금 뻣뻣한 느낌이 남아있고 뭐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총평입니다. 굳이 장점을 뽑자면 나름대로 다이얼에 워낙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서 뭐 볼거리가 있다는 정도고요. 뭐 재미있는 요소들은 있습니다. 또 뭔가 의도된 촌스러움 뭐 그런 게 있어서 나름대로의 빈티지한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뭐 치명적인 단점은 너무 큰 시계라 실제 착용하기에는 불편합니다. 우측에 버튼과 용두 두 개가 또 손등에 걸리는 이 느낌이 정말 착용감 하나는 별로입니다. 뭐 저 말고도 이런 시계를 좋아하실 분이 계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저는 리뷰를 위해 시계를 사 모으는 건 아니고 제가 정말 모으고 싶은 시계들을 구입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끔 신기한 건 저만큼이나 이상한 분들도 계셔. 추석입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